AI 기업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전기차 기업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조정을 많이 보인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그 아까 그 미국 전기차 시장 말씀해 주시면서 보니까 1위가 그 전기차 시장이 67%를 차지할 텐데 1위가 테슬라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즘에 테슬라가 바닥 대비 좀 올라와서 약간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테슬라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 그게 이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무언가 테슬라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발표를 그 발표를 안 하니까 실망감에 이렇게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에게 가장 큰 관심은 트럭이에요. 아, 사이버 트럭. 네,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되게 큰 트럭처럼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같은 승용차가 아니라 뒤에 이렇게 짐을 좀 싣고 다니는 이런 차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차 판매 순위거든요. 이거 미래셋에서 만든 자료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1위도 트럭이에요. 포드네요. 포드 트럭. 3위도 트럭이에요. 4위도 트럭이에요. 네. 7위도 트럭이에요. 와. 그러니까 7개 중에 4개가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이렇게 꽁무니 있고 그럴듯한 세단. 세단을 좋아하는데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구나. 이 뒤에 꽁무니가 있고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요즘 SUV 그렇죠. 네. 뒤에 이렇게 꽁무니가 이렇게 우리 사장님 차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좀 편리성을 많이 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최애 자동차는 이렇게 뒤에 칸이 있는 트럭이네요. 트럭이죠. 그런데 우리 그 왼쪽에 표를 보시면 모델 Y가 2020년 우리 코로나 시국에 양산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쭉 올라왔던 이런 네. 부분들. 그러면 이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된다면 와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190만 대가 예약이 됐대요. 근데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게 50만 대가 채 안 된대요. 30만 대에서 40만 대인데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5년 후에 받아요. 이 차를. 네. 그래서 지금 이 차에 대한 열기는 되게 뜨거운데 언제 판다는 얘기를 이번에 안 했대요. 아, 네. 그래서 도대체 가격은 얼마고 그다음에 올해는 나오는 거냐. 아, 가격도 안 밝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망감을 좀 준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을 좀 나와서 그래서 이걸 좀 사고 싶은데 뭐 5년 기다려야 되지만 사고 싶은데 그래 한 뭐 한 5천만 원 하는 건가? 네. 그리고 올해 한 12월은 나오는 건가? 아 이런 방구의 그 말을 안 하면서 이런 좀 실망감들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또 로봇 택시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나오긴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요게 나오면 지금보다는 어떤 실적 개선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한테 모델 Y보다 더 매력적인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Y랑 3가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많이 팔린 차더라고요. 그렇죠. 내연기관 다 합쳐서 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가 나오면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지금 와. 거의 네. 모델 Y 못지않게 잘 나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매출은 더 증가했어요. 그렇죠? 분기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 쳤다는 거죠. 아, 한 자릿수가 됐네요. 네, 9.6%. 아. 그러니까 그 원인에는 자동차 판매 가격을 대폭 낮췄잖아요. 아, 할인해서. 네, 할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테슬라의 재고 그게 한 뭐 4일? 뭐 이랬는데 2주 뭐 이렇게 뭐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밀어내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 영업이익률 보면 이게 이제 그 최근 그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건데요. 보면 기아는 한 13%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제 내연기관 차를 많이 팔면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간 거 아니냐 혹자는 또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는 어찌됐든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인데요. 그래도 GM이나 포드보다는 아직도 예, 월등한 그런 모습이고요. 맞네요. 반면에 이제 영업 비용률은 상대적으로 아주 좋아요.
그러네요. 예, 8.6%로 GM이나 현대차, 기아보다 좀 좋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뭐 그 테슬라의 판매량이 현대, 기아, GM, 포드보다는 압도적인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작년도에 그 점유율이 65%예요. 네. 근데 올 2분기에 점유율이 59%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6%가 67%가 가려면 차값이 비싸가지고는 67%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차값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대중화가 되려면 결국 차값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전기차의 비중이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차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 서민도 사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만 이게 67%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 지금까지 비싼 차 뭐 한 5천만 원, 그렇죠. 6천만 원 차들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격을 다운 시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려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재고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모델 Y도 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 영업이익률을 낮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의 65%의 점유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전기차 시장 네. 엄청 커지는데 네. 거기서 65%를 다 가져가기는 저가의 자동차들이 계속 나올 거고 저가는 또 중국 또 저가 모델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인도 공장에 인도에 좀 심혈을 기울이나 봐요. 그래서 인도에서 한 인건비가 싸니까 3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지금 만들려고 협의 중에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시장 파이가 커질수록 테슬라의 그런 차값 낮추는 경쟁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테슬라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기차 기업으로만 생각하는데 그쵸. 저는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AI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셋 자료를 잠깐 또 인용을 하자면요. 이 지금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가 테슬라가 압도적이에요. 야. 예, 뭐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하겠느냐?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기차는 이 자율주행과 AI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않겠느냐. 와. 그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양질의 어떤 AI 기술이 결국 계속 격차를 유지, 그러니까 다른 뭐 현대차라든지요,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자동차는 만들어요. 하지만 자율주행까지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다라고 보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지금 그 스페이스X 해가지고 이 위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AI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시장 점유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AI와 연결해서 한 번씩 주가가 좀 정체를 보일 때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내주면서 네. 계속 이렇게 주가 방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I 이 그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레벨 4인가요? 이렇게 전 단계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좀 기대하면서 그리고 로봇 택시 부분들도 이거 미래에셋 자료인데요.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택시를 이용하겠다.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숨겨진 그런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슬기롭게 시간이 필요하지만 슬기롭게 좀 헤쳐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와 그다음에 테슬라가 아닌 쪽 간에 그 충전 네트워크 경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 거 모델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요? 왜냐면 자기 거 모델을 자기만 쓰면 그 나름의 그런 테슬라 차를 써야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유를 해줘버리면
아무 차 나와서 쓰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충전 네트워크를 뭐 이렇게 표준화한다고 하는데 뭐 애플이 보면 자기 나름의 그냥 영역으로 컴퓨터 운영 체제 운영하면서도 잘 버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자기만의 이렇게 유니크한 그걸 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찌됐든 이 최근 들어서 이 충전 네트워크를 테슬라가 독점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호재가 됐었는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악재 요소가 되면서 또 주가 조정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경쟁자가 생겼다는 걸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보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건은 앞으로의 주가는 요거 예,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의 수요도 다 모멘텀. 그래서 요게 나오면 아까 봤듯이 하나의 주가의 모멘텀이 이 사이버 트럭이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요것도 하나 있는데요. 우리 도조라고요. 슈퍼컴퓨터. 네, 슈퍼컴퓨터. 와.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가 결국 새로운 세상을 또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업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로봇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를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전기차 기업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기차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AI 기업과 그거에 따른 기술 네. 이런 부분들을 타 기업, 타 자동차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 기간 좀 독보적인 저는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 막 다른 자동차 기업들 보니까 막 퍼가 10도 안 되고 막 5, 막 이러기도 하던데 테슬라는 그래서 일단 테슬라의 실적 예측치예요. 이게 이제 네. 미래셋에서 한 건데요. 올해 98.1 100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129.1 100만 달러.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성장 속도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네. 2024년까지. 다만 이제 PER 자체가 뭐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뭐 내년 실적 기준으로 66배 정도 봤고요. 여기서도 PER이 높아요. 기아 4배, 현대차 4배, 뭐 GM 5배, 포드 7.7배인데 78배니까. 근데 이 78배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네. AI 회사다.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과 맞물려서 로봇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뭐 데이터 기술들이 가만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어찌됐든 좀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에 사이버 트럭이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데 이번에 언제 나온다고 발표를 안 하니까 시장의 실망감이 이제 좀 기다려야 돼? 더? 많이 기다려야 돼? 이런 그래서 아마 저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부터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때군요. 바로 네. 그래서 좀 조정을 많이 보인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이야기거리는 되게 많을 것 같네요. 뉴스거리는. 그렇죠. AI 기업으로서의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 그리고 로봇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이슈들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의 이런 계열화가 돼 있잖아요. 여기도 위성 기업과 네. 전기차가 가져다 주는 그 백데이터.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그 테슬라 타는 사람들의 운전 습관들을 위성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맞춤형 보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람의 뭐 쇼핑 포인트라든지 어디를 주로 가는지 그 데이터들이 다 있으면 완전히 그 마케팅 쪽으로 활용 범위가 되게 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뭐 챗GPT와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장비주 네. 그 저희가 너무 이제 양극재 소재 이런 쪽은 또 많이 공부도 하고 들었는데요. 혹시 장비주 쪽에서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언급했듯이 설비 투자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설비 투자의 후속으로 이 장비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으면 각
각종 그 공정 그런 장비 기업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늘잖아요. 네. 뭐 평택에 짓는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한 3, 4년간 막 매출이 장비. 엄청 좋고요. 네. 그와 비슷한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배터리를 그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미국에서 조립하면서 그런 어떤 운송 비용 절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어대잖아요. 네. 그렇다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양극재의 주가 상승의 훈풍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주도주로서의 장비주들이 가기에는 조금 이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을 제쳐두고 장비주들이 주도주로 가기에는 규모가 좀 적고요. 그만큼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은 좀 약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훈풍이 양극재의 훈풍이 이렇게 스프레드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한화기술 같은 경우는 좀 실적 성장세가 조금 그나마 좀 예,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매출액이 좀 약한. 아, 예. 그래요. 예, 여기 보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올해. 그리고 2025년에 4천억. 그러니까 2년 후에 매출액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 단기 순이익도 178억에서 584억. 그에 비해서 PER이 한 15배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인 좀 양극재의 버블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니냐. 네. 예, 뭐 그런 좀 느낌. 그래도 한화 기술 올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원준 같은 경우도 이 1600억에서 2800억, 157억에서 360억,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네. 증가하는 모습, PER은 한 10배 정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올랐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좀 관심인데요. 다만 이제 매출이 그렇다고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TSI의 어떤 실적도 비슷하게 보이고요. 에이프로도 보면 1800억에서 2500억. 네. 그러니까 한 8.8배. 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싸 보이네요. 예,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양극재 흐름에서 훈풍이 이어져야만 하는 그런 모습. 인 거죠. PNT도 6천억에서 8천억 한 50% 정도 증가하네요. PER은 한 15배 정도. 비슷해요. 장비주들이. 이노메트리도 1000억에서 1500억 50% 정도. 네. 그러니까 PER은 8.9배. 아까 그 양극재 기업들 막 2배 이렇게 맞아요. 뭐 그러니까 예, 2-3년 사이에 한 3배 증가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50%만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되면서 폭등하기엔 좀 어려운 예,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비주들은 규모가 작다. 시가총액이 작다. 그 점 하나랑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버블이 좀 형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반짝 관심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테마가 그렇거든요. 주도주가 오른 다음에 주도주가 정체되면 이렇게 막 옆으로 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가 다시 이제 좀 이 좀 쉬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면 여긴 다시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상대적으로 오름폭은 좀 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뭐 관심을 좀 그래도 뭐 어찌됐든 이렇게 실적 개선된다라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PER이 양극재 기업보다 좀 낫다라는 측면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장비 기업보다 아까 설명했던 LNF가 훨씬 더 모자네요, 훨씬 더 PER도 비슷하고 그런 조건이라면 오히려 저기 저는 이제 LNF를 조금 더 주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네요.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화기술이 15인데 2025년 네네. 아까 LNF도 15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더 폭발적인 LNF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차전지 기업 들을 막연하게 버블 기업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우리 그 예측치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반도체가 계속 올해 4분기까지 적자를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재갈길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인데요. 요게 조금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한 분기 정도. 예, 그래서 3분기까지는 이 반도체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요. 그래서 주도주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예, 지연되고 있는. 그러니까 TSMC가 AI 반도체로 되게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예,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그 목표가들을 되게 올려요. 그래서 10만 전자까지 이제 목표가 올라왔는데요. 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이 올리면서 좀 기대감들을 증권사들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재고도 좀 줄어들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증가로 좀 기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점하면서 이렇게 사이클처럼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3분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그 빈자리를 이제 2차전지가 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HBM 같은 경우 지금 SK하이닉스가 시장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 4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90% 정도 네.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예측을 못 했대요. HBM이 네. 이렇게 잘 될지. 근데 어찌됐든 이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HBM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내외 정도로 계속 예. 많이 작네요. 그래도 3년 지나서도 예, 그렇게 뭐 많은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찌됐든 이게 이제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그런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그 이렇게 요구되는 칩수는 계속 증가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대비해서 한 70% 정도, 뭐 한 40% 정도, 50%, 네, 뭐 한 40-50% 정도, 요 정도 이제 칩수는 증가한다고 보긴 하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날아갔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사실 이거 뭐 반사이익을 거의 뭐 독점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렇게 2차 전지가 급등을 하면서 가장 수혜를 입는 건 증권사예요. 최대 27조. 일평균 거래대금이 늘고 있거든요. 와. 이게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으로 거래량이 늘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늘면 사실 증권사들이 가장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분위기가 3분기에 이어지면 증권사들이 지금 부동산 PF 우려감에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러면 증권주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그렇겠네요. 생길 수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우리 그 반도체가 만약에 4분기에 좀 좋아진다고 하면 이 서울 반도체 소부장 FN이라고요. 맞아요. 구성 종목들이 한미반도체, 뭐 리노공업, HPSP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 이런 그 소부장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개월 동안 한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2분기에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소부장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간다면 소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규모가 작고 상대적인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소부장 FN 이 ETF와 그 구성 종목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 ETF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뭐 LNF 이런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ETF들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없어요. 우리 배터리 셀. 예, 그래서 소재군요. 예, 그래서 그 양극재, 음극재. 거기에 따른 지주회사, 뭐, 요런, 뭐, 리튬,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요. 요즘 2차 전지라고 해도 이 배터리 셀 기업들, 뭐, 삼성 SDI라든지 주가가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양극재나 배터리 소재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승 탄력도도 없고 하락 탄력도도 높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 그러면 요 세 가지 ETF들, 예, 특히 그 소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유념을 하시고요. 이렇게 구성 비중을 뭐 매번 바뀌지만 최근 구성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볼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아, 작가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정말 이 한 시간 반 동안 네. 정말 많은 지식을 얻은 것 같고요. 투자에 너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막연하게 그냥 좋다더라라고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 과연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좀 이 그러니까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매수 타이밍을 좀 찾아서 뭐 버블이라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조정할 때 오히려 좋아 이렇게 네. 외치면서 이 실적 기준으로 뭐 지금 사서 좀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2-3년 후에 실적을 꼭 체크해라. 네. 그래서 실적이 꺾이지 않는 기업 중심으로 가면 뭐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다. 네. 이순신 장군이 23번의 전쟁에 나섰거든요. 임진왜란 때 한 번도 안 졌어요. 근데 왜 안 졌느냐? 이기는 싸움에 만났거든요. 그 선조가 부산 앞바다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는데도 안 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저 임금에게 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고 백의종군 뭐 네. 말이 백의종군이지 그냥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버렸잖아요. 네. 장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싸움에 안 나가서 대신 싸움에 나간 그 원균인가요? 예. 거의 대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12척 남은 걸 가지고 그 나중에 이기는 예. 그것도 지략의 어떤 승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길 싸움. 이길 싸움은 돈을 잘 버는 회사. 실적 개선주. 예. 아니면 그 잘 번 돈을 베푸는 회사.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배당주 투자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10% 이상인 시가배당률. 그러면 뭐 은행이자의 3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한 9%대 네. 배당 수익률이고요. JB금융지주도 9%대. 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은행에 적응하느니 차라리 그냥 금융주를 사는 게 더 낫겠어요. 네. 그러면 3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주가 빠지면 더 사면 돼.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배당주를 투자금의 30에서 50%는 꼭 담으시면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데라 주식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이신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